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터팡입니다. 오늘은 헌터팡이요 하지 않고 진지하게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저기 사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반려도마뱀으로 인기가 많은 레오파드 게코라는 도마뱀이 부산에 있는 한 길거리에 유기가 되어 있는 거를 제보자분이 발견을 하시고 그거를 주우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유기동물들을 봤거든요. 토끼나 강아지, 고양이, 거북이도 유기된 거 이런 것도 봤는데, 더운 나라에만 살고 있는 이 레오파드 게코라는 도마뱀이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거 직접 잡은 그런 제보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유기라는 건요,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그냥 밖에다 버리는 진짜 나쁜 짓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제보자분께 제가 키워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정말 다행히도 데려가서 키워주시면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바로 부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은혜한테 아직 허락을 안 맡았는데 지금 맡으려고요. 은혜야, 키워도 되지? 알겠대요. 자, 여러분 이제 저는 양양에서 부산으로 출발을 하려고 차에 탔는데 지금 찍힌 시간을 보니까 5시간 정도 걸리네요. 그리고 제가 밤에 출발을 하는 게 뭐냐면은 다음날 오전에 제보자분을 만나기로 해가지고 은혜랑 라온이를 집에 두고 혼자 부산으로 가가지고 아주 허름한 모텔을 잡고 혼자 쓸쓸하게 잘 것 같습니다. 자유다. 개꿀 육아 탈출. 날개를 활짝 펴고 나는 자유로. 자, 여러분 다음날이 됐습니다. 이제 제보자분을 만나러 가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제 차에 시동을 좀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왜냐면 이 녀석들이 따뜻한 지역에 사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지금 겨울이잖아요, 밖에가. 근데 저랑 제보자분이랑 얘기치 않게 밖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일단 차 안을 미리 따뜻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레오파드 게코를 모셔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러 가볼게요. 항상 제보자분 만날 때는 조금 긴장이 됩니다. 나랑 사진 찍어주셨으면 좋겠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잠시만 뵙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네. 어떻게 하다 죽게 되신 거예요? 프랑에 제가 일이 있어갖고 잠깐 갔다 왔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바닥 보면서 웃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봤는데 애가 혼자 바닥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냥 바닥에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네, 그냥 길바닥 앞에. 아, 그리고 제보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와, 이 이쁜 애를. 그러니까 보면... 아니 근데 보통 이런 도마뱀을 밖에서 보면은 무서워하는 게 사람인데 원래 이런 걸 좀 좋아하시나요? 조금 관심이 있었어. 아,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냥 손으로 잡으셨어요? 보자마자 한 몇 분 있다가 주인 없는 것 같아서 바로 잡아왔어요. 와, 근데 그 외국인 분들이 유기한 건 아니죠? 네, 신기한 거 보는 그런. 아, 진짜. 얘 혹시 밥을 먹었나요? 제가 미럼 같은 거 몇 개 사갖고 넣어줬는데 먹는 거는 제가 못 봤어요. 아, 미럼도 냉동이랑 두 개 샀었는데. 아, 이렇게 사셨었구나. 와, 이 녀석을 그냥 보면은 엄청 말랐거든요. 원래 살이 쪄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봤을 때도 살이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일단 얘는 집에서 케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알비노 특징이 빛에 눈을 잘 못 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밖에 나오니까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보여주셔가지고. 저 뭐 드릴 거 없고 편의점에서라도 필요하신 거 있으면 다 사드릴게요. 음료 한 잔. 아, 영상이랑 똑같이 생겼다고요? 원래 실물이 낫다고 해주시는데. 사진이라도 어떻게 만나는데. 아, 네네네. 원래 제가 먼저 찍자고 안 하는데. 저도 타이밍 좀 보고 있다가. 하나, 둘, 셋, 빵이요. 사실 이런 녀석들을 더 이상 키우기가 힘들 때는 근처 파충류샵에 갖다 드리거나 아니면 박스 채로 유기를 하는데 얘 혼자 그냥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아마 탈출한 거 아니면은. 아, 탈출한 거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상태를 보니까 주인이 버린 것 같아요. 너무 말라있기도. 너무 말라있어. 밖에서 사실 여기 고양이 많잖아요. 다 물어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물어간 거 보면은 제가 너무 버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죽은 거 같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안 먹이다가 그냥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보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종종 키우면서 영상에 올릴 테니까 혹시 나중에 데려가고 싶으시면은 말씀하지 마세요. 안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녀석을 집에 데려갈 건데 데려가기 전에 레오파드 게코를 키우려면 또 따로 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파충류샵에 한 군데 들러가지고 용품들을 사는 거를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진짜. 가자 테라리움 만들어줄게. 닫아버려. 자, 여러분 용품 사려고 어느 파충류샵으로 왔냐? 바로 우리 라기가 있는 곤충 하모니. 라기. 잠깐 좀 봐주세요. 우와. 뭐예요 종류가? 헤라바본이에요. 아. 아우 귀여워. 락이 무슨 일이야.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레오파드 게코가 어떤 사람이 부산의 길바닥에서 습득을 한 거예요. 진짜 길바닥에서. 거짓말 치지 마. 레오파드 게코를 제가 옛날에 한번 키우고 나서 이제 용품이 없으니까 또 용품도 할 겸 곤충 하모니. 아. 홍보도 할. 아우, 왜 카메라 들고 있나 했네. 구경 시켜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좀 바뀌었는데요, 브리님 근데? 이야. 이게 이제 무죽도마뱀과인데, 네. 프라시나라고 해서 앞다리를 안 쓰고 뱀처럼 나무 타기도 해요. 아, 그래요? 얘는 분양가가 어떻게 돼요? 얘가 100. 와.
엄청 오오오오오 브레인 놀란 것 같은데 방금? 얘 지금 혓바닥을 되게 막 낼름낼름 하는 게 얘도 긴장해서 그래요. 아 물진 않나 보다 근데. 물기도 하는데 그냥 잘 안 만져요 얘네들은. 아 그래 그래. 얘네 관상용 그런 거구나. 네. 되게 싫어하네 나를. 걱정 마, 내가 좋아하잖아. 어 좋아. 이거는요? 이거는 멕시칸 스파니테일 이구아나. 네, 국내에서 번식한 개체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 잡은 개체인데 오오 얘왜왜 밥 주는 줄 알고 아 어, 물진 네. 않네요 막상. 얘는 착해요. 진짜 착하다. 뽀뽀 해요? 아 제발 입술 물려라. 아 까비 다시 가라. 얘도 좀 가격대 있죠? 100만원 가까이 그죠? 엄청 커져요. 이거 조그만 거예요 그러면? 얘 새끼예요. 아 왜왜왜 네. 아. 왜? 우리 결혼시켜야 되는데. 아 저번에 브리님이 저희 집에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얘 픽픽이랑 똑같은 종류예요. 픽시프록인데 저희 집에 있는 애는 암컷이고 얘는 수컷입니다. 꺼낼 수 있어요? 꺼낼 수 있죠. 얘 지금 3년째 다이어트 중. 나보다 오래하네. 크기 봐봐. 와 얘 근데 진짜 순하다. 저희 픽픽이 이렇게 잡으면 발버둥 쳐요. 얘 몇 그램이에요? 한 1kg는 넘을 거예요. 와. 근데 얘가 많이 크면 3kg까지 커져요. 덩치는 이 정도지만 양옆으로 길어져요. 와. 나중에 픽픽이랑 결혼시켜가지고 한번 롱가롱가 롱가롱가 얘네 귀엽지 않아요? 뭐예요? 테라핀이라고 하는 거북인데 너무 예쁘다. 다이아몬드백 테라핀이에요? 네네네. 얘 진짜 비싸죠? 얘도 거의 100만원대 돼요. 얘네는 모프마다 다른 게 1000만원대도 있더라고요. 우와 얘 진짜 근데 너무 예쁘다. 얘네는 완전 수생이죠? 네 완수생. 실제로 자연에선 기수지역에서 살아가는데 미국의 동남부 기수지역에 살아가는 테라핀이랑 거북이 역시 제 영상 보면 다 나와있어요. 얘는 진짜 오래 있는다. 얘는 수명이 몇십 년 되니까 저랑 와. 지금 한 7-8년째 오래했네. 계속 네. 웃고 있는데 얘는 뱀목 거북이라고 합니다. 얘는 그거예요? 구독자분들이 기증해준 거북이들인데 아, 아 진짜 얘네 다요? 쟤는 왜 발을 하나 빼고 있는 거예요? 통학 다리 같네요. 일광욕 하는 거예요? 아 진짜로? 템이 제대로 하네. 필라테스. 얘는 이제 사메티 프틀게코라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 어, 이렇게 진짜. 붙어있으면 티가 잘 안 나요. 다람쥐 같아요? 저기 끝에 한 마리 더 있는 거 보여요? 어어어 저게 꿀이에요 지금? 네. 나무님 같다. 오오오오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네 리프텔게코가 주변 환경에 비슷하게 생기려고 이렇게 의태행동을 아, 하려고 어? 그럼 얘는 지금 보호색 띈 거예요? 네 원래 이렇게 아~ 생기네요. 우와 이야 얘 너무 예쁘다. 점프해요? 점프해요. 크레랑 진짜 비슷한 느낌이네. 네 우와요 스파이더맨이네 진짜 탐난다 쟤는. 나중에 은혜씨 몰래요? 은혜를 꼬셔주세요. 나무라고 하면 돼요. 그럼 밖에 내두자 하면 어떻게 해요? 이 하면. 나무는 추우면 안 된다고 하면 여기도 다 그러네요. 호주 도마뱀들인데 얘네 리프테일 게코가 아니에요? 스파니테일 게코라고 해가지고 꼬리에 가시가 있잖아요. 오, 우와. 방어 행동할 때 피 같은 액체를 꼬리에서 쫙 뿜어내요. 우와. 상대방 눈에 뿌리는 거예요. 아 옛날에 다큐 봤는데 상대방 눈에 피 뿌리는 걔 여기 있어. 아 얘구나. 근데 피 뿌리면 어떻게 해요? 안 뿌려요. 왜요? 착해가지고. 아 얘네는 눈에서 피를 뿌려요. 오 딱딱하다 되게. 이거 레드 액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액기 맞아요. 달라요? 레드 액기랑? 네네. 이것도 분바야랑 비슷한 종류죠? 모니터 종류니까 비슷하죠. 근데 꼬리가 완전 다르다. 얘는 소형 종이에요. 이게 다예요? 좀 더 커지긴 하는데 뚱뚱하고 안 뚱뚱하고 차이 물죠 근데 얘?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만져요? 살짝 겁먹었던 것 같은데? 브린 죄송한데 방금 얘랑 뽀뽀하면은 바로 키스네요 이거는. 혀를 바로 더. 자 얘는 많이 보셨죠? 비어디 드래곤이라고. 네. 이거는 많이 아시죠? 그리고 브린? 여기에 독특한 뱀이 있는데 여기 아래 찍어봐요. 보인다 보인다. 더 웃긴 건 이렇게 하면 물려가거든요. 야. 오 물러간다. 저기 선에 끼어 있구나 계속. 오 뺐다 뺐다 뺐다. 야 무슨 줄다리기 하듯이. 아, 세게 하는 것 같은데 살살하고. 아 살살하고. 와, 오. 혀도. 다 안 돼. 너랑. 아, 미안. 얘가 에그이터라고 하는 아프리카 뱀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좋아해요. 우와. 탑블레이드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빨이 없고 독이 없어서, 소리랑 행동으로 최대한 이제 독사랑 흡사하게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우와 신기하다. 고슈 고슈 오오오. 근데 순하다. 순한데 사실 이제 공격하고 싶은 거죠. 네 원래 공격하는데 지금 네.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너무 빨리 다가서가지고 이렇게 벌써 만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버제 프로그. 얘네는 완수생이라서 밖에서 숨을 안 쉬고 거의 물속에서 쉽니다. 너무 귀엽다. 베이비들이죠. 네 그리고 여기 아마존에서 봤던 마타마타 거북이라고 합니다. 진짜 크다. 근데 얘는 근데 안 물어요? 물죠. 근데 얘네들은 이빨보다는 약간 흡하는 개념이어서 진짜 개 못생겼다. 와 얘네는 오늘 뽀뽀 마지막은 나예요? 이따 저녁에. 괴롭겠네. 얘는 먹이를 먹을 때 가서 퍽 먹는 게 아니라 흡입을 합니다. 물이랑 같이 빨아버리더라고요. 얘가 정면으로 보면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닮았네요 브리님이랑. 이렇게 웃고 있다가 아 그러네 웃고 있네. 그리고 아가미로 물이 빠지면서 물고기만 목 속으로 넣는 공격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없어요? 여거는 그냥 사막 비바리오. 우와 너무 예쁘다. 이게 좀 이뻐요. 여기 실제로 살아있는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데 독화살개구리가 살고 있어요. 얘네들 아마존에서 사냥을 할 때는 화살촉에다가 얘네를 잡아서 얘네 독을 묻힌 다음에
나무를 쏴가지고 사냥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예, 왁시다. 쟤요, 쟤. 아마존에서 너무 찾고 싶었던 게 쟤인데 쟤를 못 찾았어요. 얘 지금 완전 새끼네요. 네. 지금은 거의 한 요만합니다. 얘도 세죠, 가격대가. 소신만 하나 하죠. 와, 진짜. 오. 자고 있어서 눈 감고 있네. 아, 야행성이다 보니까. 얘 인사 나왔다. 왜, 왜, 왜. 어, 왔어. 아빠 왔어. 같이 가자. 되게 예쁘고. 진짜 않아요? 예쁘다. 너무 예쁘다. 여기 어, 옆에 멘티 시림프처럼 여기 피콕 무늬가 있어. 피콕 데이 개코라고요. 아, 카멜레온 개코는 뭐예요? 뉴칼레도니아에 서식하는 소형 부치료 개코인데. 여기 있구나. 여기 있어요. 우와. 우와, 얘 진짜 왜 카멜레온이라는 줄 알겠어요. 비슷하네, 느낌이. 얘 꼬리가 너무 신기하다. 아니, 도대체 몇 종류가 있어요? 100종류는 넘을 건데. 지금 조금 봤네? 개빡치네. 이것도 나트 개코라고 고가종의 개코인데. 우와, 너무 귀엽다, 이거. 아니, 아니, 얘 원래 눈이 누구한테 쳐맞았어요? 싸우다가 울어가지고 지금. 꼬리가 너무 귀엽다. 정면사시 귀여워요. 어, 약간 부리님 저랑 헤어지고 울었을 때랑 좀 비슷, 어, 진짜 닮았네. 왜? 나야. 내가 좀 더 낫지. 여기 구피촌에서 잡아온 구피들 키우고 있는 장이에요. 아, 이거는 도롱용 종류죠? 네, 파이어벨리 뉴트라고 해서 중국, 일본에 살아가는데 얘네는 일본에서 온 애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알아서 사는 애들이에요? 네, 그냥 산란도 잘하고 키우기 쉬운 종류예요. 무리시 개코는 뭐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코다일 개코라고 해서. 오, 멋있다. 잘 보면 꼬리가 약간 악어 같아요. 아, 그러네. 엄청 두두두두랍니다. 얘는 왜 분양가가 저렴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측정한 게 아니라 그렇죠, 시장성이죠. 우와, 저 이거 너무 보고 싶어요. 아, 근데 얘 아, 물죠, 물죠. 이게 뭐냐면 리키에너스라고 하는데 부치류 도마뱀 중에 거의 최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머리... 왜 이렇게 커요, 얘? 와, 씨. 코끼리 로추만하네, 이거. 와, 사이즈 보세요. 크레가 다 커봤자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와, 저 처음 봐요, 이렇게 큰 거. 얘 진짜 멋있는데 못 만져요. 그럼 얘네는 절대 테임이. 아니요, 얘만 그래요. 하도 안 만지니까 싸나워졌어요. 얘 물리면 아프죠? 찢겨요. 엄청나구나. 근데 저 처음 봤는데 생김새가 멋있으면서 록 같습니다. 보이시죠? 생김새.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상상에 나오는 동물처럼 생겼는데 크기, 와, 진짜 크다. 이거는 이제 커먼 머스크 터틀이라고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수생인데 완전 지금 새끼입니다. 거의 엄지 손톱만 해요. 얘 그때 병원 가지 않았어요? 빼가지고 완치됐어요. 아유, 브리님이랑 6년 동안 함께하고 있는 피라냐입니다. 맛있는데 피라냐. 면전에 대고 이렇게 해도 돼요? 물에 들어있어, 안 들어. 저 이거 멕시코 도마뱀인데 아브로니아라고 해서 눈 되게 이쁘죠? 우와, 진짜 장난감 같다, 얘는. 꼬리가 리젠테일이긴 한데 되게 이쁜 도마뱀이에요. 아, 진짜 예쁘다, 얘. 나가자. 아... 오, 아야, 아야, 야, 천천히 씹어. 아야, 가자. 와, 이런 거 너무 예쁘죠, 여러분. 그냥 테라리움이에요. 여과기를 써가지고 밑에 물을 끌어올려서 저쪽에서 내려오게끔 하고 다 익히 살아있는 거고. 얘도 리키예요. 우와. 얘는 지금 성장 단계여가지고. 어, 그러네. 얘는 아직 작네. 어, 귀여워. 초등학교 6학년? 몸 모를 때 많이 만져야 돼. 그래도 크레보다는 크네요. 얘 진짜 멋있다. 얘가 마리당 100만 넘어가죠. 네. 와, 씨. 아, 너무 귀엽다. 얘 오네이트 팩맨 아니에요? 맞아요. 오네이트 팩맨이 성격이 안 좋아. 그래요? 네. 우와, 사이즈 봐라. 물어요, 근데? 얘는 물 수도 있어요. 오. 이게 색깔마다 팩맨이 달라요. 막 알비노, 그린 막 이렇게 있는데 얘는 다 섞여 있어서 오네이트 팩맨이라고 합니다. 오, 씨, 멋있다. 너무 멋있다. 제가 본 팩맨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오네이트 원래 이렇게 안 커지는데 얘는 좀 큰 편인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눈이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요. 근데 이게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징그럽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도돌도돌한 느낌이 있어서. 근데 얼굴 보면 아유, 귀여워. 아, 방금 물렸어야 되는데. 물리면 찢기죠, 얘도. 얘 턱힘 진짜 세요. 얘가 잔이빨이 있어서 물리면 잘 놓지도 않고. 물려봤어요, 근데 팩맨한테? 베이비한테 물려봤는데 베이비한테 물렸는데도 압박감이 좀 있을 정도. 동전만 하나 얘한테. 그러면 큰 애 물리면 진짜 아프겠다, 이거. 아프죠. 얘가 이제 똑같은 팩맨인데 얘는 알비노죠? 조금씩 다른데 알비노라 해도 돼요. 와, 너무 예쁘다. 쟤 뭐야? 쟤 너무 신기하게 생겼다. 보이시나요? 수염이 나보다 많네. 무슨 종류인지 모르겠는데 카멜레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카멜레온이에요? 아니요, 이건 이름만 그런 거죠? 네네네. 바바투스라고 해요. 악어같이 생겼다, 되게. 얘도 직접 키우는 애예요. 분양하지 않고? 네, 베이비 때 데려와서 키우는 건데. 우와. 오오오오오. 원래 순한 애인데. 오오오오. 야, 이제 이런 거 들면은 부리님이 어디다 뽀뽀할지 기대하게 돼요. 뽀뽀한 적이 없어. 얘도 진짜 너무 멋있다. 근데 눈은 되게 카멜레온이다.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쿠반 펄스 카멜레온. 진짜 카멜레온 눈이네. 네. 신기하다. 와. 레오파드 개코도 있어요? 네, 이쪽에. 아, 이렇게 다 해놓는구나. 와, 미쳤다 이거. 제가 블랙나이트를 좋아하는데. 모프의 종류 중 하나죠? 네, 새까만 애인데. 와, 진짜 예쁘다. 이번에 번식해가지고. 부들부들해 보여요, 뭔가. 우와, 우와, 우와. 눈도 귀여워요, 얘는. 눈도 까맣고 해가지고. 우와, 분양가가 좀 나가죠, 이런 애들은. 네, 얘네들도 암컷이랑 수컷이랑 다른데 백단이죠, 얘네. 와, 아, 너무 귀엽다. 저는 진짜 좋아하는 레오파드 개코가 패테일 개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해두는 거예요? 이거는 얘네 들어가서 은신처 역할을 하고 좀 아, 편안하게 어이오. 쉬라고. 되게 귀여워. 와, 진짜 귀엽다. 미쳤네. 이 꼬리가 뚱뚱해가지고 패테일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거든요. 맞아요. 와, 느낌 진짜 대박이에요. 은혜 들어왔을 때 얘 보여주면.
본인 이거 바로 한다니까 진짜로. 다음번에 라온이랑 같이 한번. 제가 라온이한테 지금부터 사조라는 말을 박아 넣을게요. 엄마보다 사조를 빨리하게. 용품 뭐가 필요할까요? 한 마리 기르시면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야 돼요. 너무 좋은데요? 자 일단 이거 필요하고. 보통 레오파드 개코는 자연에서는 활동성이 있어서 필드가 넓지만 사육 환경이나 이런 거 딱 갖춰지면 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은신처라든지 이런 걸 잘 해주면 여기서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은신처. 우선 은신처는 이런 코코넛 은신처. 아 좋아요 좋아요. 습식 은신처. 여기 안에다가 이제 흙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 자, 이거 흙. 그럼 이제 한번 정상. 잠깐만. 두 개 필요한 것 같아. 가격을 잊는다고? 직원분들 혹시 부르님 갑질 있으면 저한테 따로 DM 주세요. 아시죠? 바로 알겠습니다 하시는데? 어 퇴장. 회사라고 말 못하고 참아. 잠깐 퇴장. 자 그러면 큰일 났다. 항상 제일 떨리는 시간이에요 여기 오면. 잠깐만. 연예인 DC 한번 해드려. 여자친구 DC. 너무 많이 나왔는데? 열심히 좀 마시고 만만하지만 이러세요. 아니 천조 단위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장난이고 그냥 가져가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왜 바로 괜찮아요? 한 번도 안 물어봐요?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줄 때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거짓말이 아니라 본총아버님 대표님 우리 형이 그냥 가져가라 했어요. 아 진짜요? 진짜로. 저번에 형님이 또 크레도 선물해주시고 해가지고 아 그래서 참. 욕을 좀 하고 감사합니다 형님. 또 좋은 일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곤충어머니 보셨죠? 풍경 한번 보세요. 너무 깔끔하고 너무 잘 돼 있고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합니다. 진짜 많이 이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루 매출 2억인가? 그죠? 17만 2억을 했는데 17만 원으로 간다고? 여기 나 갈게.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우리 갑질 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바로 당근 마켓으로 간다. 일리발라끼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유기되어 있는 레오파드 개코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은 지금 집으로 데려왔을 때 그래도 조금 팔팔해졌거든요. 처음에 제보자분을 만났을 때는 얘가 추워서 그런지 엄청 활동성이 없어가지고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지금 보시면은 걸어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빛이 밝아서 숨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꺼내볼게요. 아니 근데 여러분 진짜 의문인 게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애를 유기를 하다니 이게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눈을 감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알비노 애들이 빛에 굉장히 약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낮이고 빛이 세기 때문에 지금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다리가 너무 야외였어요. 브리님 샵에서 보셨으면 아셨다시피 이렇게 마르지 않았거든요 애들이. 그리고 꼬리 보시면은 여러분 꼬리가 너무 얇습니다. 이 레오파드 개코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건강한 개체일수록 꼬리가 빵빵해요. 이 타란툴라 같은 갑자기 거미로 비교해서 죄송한데 타란툴라 같은 경우도 건강한 거미들이 엉덩이를 보면 엉덩이가 빵빵하거든요. 얘네도 꼬리가 빵빵해야 되는데 지금 꼬리가 굉장히 얄쌍한 겁니다. 그리고 팔이 진짜 너무 얇아요. 그래서 원래는 도마뱀도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걸어오는 느낌이에요. 뭔가 되게 로봇처럼 걸어가는 느낌인데 이 레오파드의 종류들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모프가 많습니다. 이 모프라고 하면 몸의 무늬, 색깔 이런 것들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이게 정말 수십 가지가 된다 그래요. 이 녀석은 제가 브리님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WY 트램퍼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종류는 사실 제가 뭐 브리딩을 해서 개인 거래로 분양을 하고 입양을 하고 이런 거를 할 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모프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저는 뭐 유기원 애를 구출해가지고 키워서 굉장히 살을 찌우고 좀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녀석 암수 구별 먼저 해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수컷인 것 같거든요. 얘네가 크레처럼 여기 뒤에 루랄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거 싫대 부끄럽다 보여주지 마. 부끄러운 거야? 너 혼자 몰래 봐. 나 혼자 몰래 한번 볼게. 오 예스. 뭔데? 아주 실한 녀석입니다. 근데 얘 건강을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 얘가 지금 성체거든요. 성체면은 최소 45g은 돼야 돼요. 그래서 얘가 몇 g인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5? 52지. 거꾸로 봐서 56이면은 사실 나쁘진 않은데 암컷 같은 경우가 최소가 45예요 수컷 같은 경우는 60에서 80까지 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수컷이기 때문에 조금 야윈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팔 보면 조금 야윈 게 아니라 너무 야였어요. 자 그래서 각설하고 바로 사육장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라. 우리 곤충 하모니 롱브루님이 선물해주신 사육장입니다. 자 이렇게 열면은 브루님이 용품들을 준비를 해줬거든요. 자 이제 세팅을 해볼 건데 너무 간단합니다. 얘네는 보통 사막형에서 살기 때문에 사막모래 있죠. 데저트 샌드라고 하는데 데저트 샌드를 깔아주는 게 원래는 좋아요. 자연 환경에 맞추기에는 좋은데 인펙션이란 게 걸립니다. 이 인펙션이 뭐냐면은 먹이를 먹을 때 혀로 이렇게 암 해서 입으로 해서 먹기 때문에 모래를 깔아주면 모래가 입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장에서 탈이 일어나가지고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성체급 레오파드 개코들은 이런 거를 거의 다 소화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얘는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인펙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요 냅킨을 깔아주면 됩니다. 요 냅킨을 깔아서 많이 키우시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백힌이 없다 그러면 신문지 이렇게 두 가지를 깔아서 키워도 굉장히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깔아주고 자 이제 여기 은신처인데 요 은신처는 보통 레오파드 개코들이 들어가서 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구석에다가 설치를 하고 이거를 구석에다가 설치한 이유가 뭐냐면은 브리님이 선물해주신 사육장이 온도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이 레오파드 개코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핫존과 쿨존을 나눠야 되거든요. 사람 같은 경우는 36.5도로 맞춰져 있는데 레오파드 개코는 몸의 온도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따뜻한 곳을 갔다가 차가운 곳을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도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핫존과 쿨존이 필요해요. 저 사육장 특징상 이 안쪽이 핫존이고 이 앞쪽이 쿨존입니다. 자 그래서 따뜻한 곳에 은신처를 두고 바깥쪽에는 뭘 두냐? 이게 이제 습식 은신처라고 해가지고 얘들이 탈피를 하거나 아니면은 수분이 좀 부족하거나 하면은 이 안에 들어가서 쉽니다. 그러면은 이 안을 굉장히 습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뚜껑을 딱 열고 이런 바닥재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통 에코어스라고 옛날에는 많이 해서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어떤 명칭으로 판매하는지 모르겠네요. 요거를 적당량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자 이 흙이 습도를 굉장히 잘 머금는 흙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닫아두면은 안에가 굉장히 습해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밖에다가 둘게요. 그리고 요건 뭐냐면은 미럼을 담는 미럼 먹이통인데 이 먹이통은 잠깐 두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 파충류가 특히 새로운 환경에 들어왔을 때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먹이를 주면 오히려 더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넣지 않을게요. 자, 여러분 요렇게 하면은 사육 환경 세팅 끝이에요. 자 이제 온도 조절기 안에다가 요거를 인서트 라빕 아 라빕하기 전에 도마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 들어가 얼추 얼추 얘네들 야행성이기 때문에 어두운 데를 좋아해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요거 닫아줄게. 닫아버려. 자 이제 요 녀석 코드만 꺾고 온도 설정을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 이름을 안 지었죠. 우리 집에 온 애들 다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안 지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레오파드 아 내가 먼저 짓기 전에 너의 장명 센스를 한번 볼게. 레오파드? 레오파드 개코야. 어떤 이름으로 지었으면 좋겠어? 오파. 뭐라고? 오빠. 오빠? 내 거보다 좋은데? 오빠 재밌네. 오빠 밥 먹어. 내가 막 밀어 주고 맞지. 나는 그거였어. 레오파드 개코고 이 녀석이 원래 얘는 죽었어야 정상인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 추운 겨울에 따뜻한 데서 사는 녀석을 방생을 했다는 건 얘는 사실 죽을 운명인데 살아남았잖아. 전설적이잖아. 그래서 레게노 뭐가 좋아? 네 맘대로 해. 아 나도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오빠가 너무 세가지고 나도 내 자존심 때문에 난 레게노로 하고 싶은데 오빠가 계속 생각나네. 오! 오파로 정했습니다. 약간 그거지? 우리가 동남아 가서 시장 가면 호객행이 엄청 하잖아. 오파! 오파 이거 땅콩 먹어봐 오파! 이런 느낌이 오파지 맞지? 어. 오파! 내가 이 레게노 드림치려고 운전하고 오면서 6시간 동안 생각하는 게 레게노 이거 진짜 너무 의미도 좋다 했는데 레 오파 오파 오파! 요 오파를 저쪽에 설치하러 갈게요. 따라와 뒷문에. 자 요 붐바와와 크롱이 호롱이 사이에 붐바야와 호롱이 사이에 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뒤에 코드를 딱 뽑으면은 라온이가 바로 울어버리죠. 자 그럼 지금 24도로 맞춰져 있는데 자 요거를 34도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34도로 맞추는 게 사실 굉장히 높게 맞추는 건데 왜 이렇게 맞추냐면요 사실 이 녀석의 적정 온도는 30도에서 31도 정도인데 얘는 지금 밖에서 좀 아픈 개체다 보니까 아픈 개체일수록 조금 더 따뜻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브루님이 일단 34도로 맞춰놓고 일주일에 1도씩 천천히 이제 떨어뜨려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녀석의 컨디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파는 좀 빠르긴 한데 오늘 밤에 한번 먹이를 줘볼게요. 만약에 오파가 상태가 괜찮다면은 오파가 아주 밥을 잘 먹을 거예요. 오파 괴롭겠네 진짜로. 붐바야도 지금 구경하는데? 어? 오파 구경한다. 그래 오파야. 아 그래도 상태가 엄청나게 안 좋진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 쉬고 있어. 이따 저녁에 먹이 먹는 거 한번 찍어볼게요. 오파 제발 마티 먹어. 야 붐바야 너 근데 뭐 그렇게 귀엽게 계속 구경하고 있냐. 옆에 친구 왔잖아. 나중에 탈출해서 먹으면 안 돼? 여러분 붐바야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 움직이거나 다 물고 씹기 때문에 얘도 먹고 얘 있죠 부산에서 잡아온 하우스 개코들 있죠 얘네도 넣으면은 바로 붐바야 잡아먹고 내 손도 잡아쳐 먹으려고 하고 주인한테 감사할 줄 모르고 리바르키 요 픽픽이도 던져놓으면 또 바로 붐바야가 먹을 거고 요 시팡팡이도 던져놓으면 먹을 거고 아이고 여각이 제대로 해놔야겠네. 아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도마뱀도 이거 부산에서 데려왔잖아요. 제 영상 보시면은 이게 부산에만 사는 외래종 도마뱀이 지금 여기 붙어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자, 이 녀석인데 얘도 부산에서 있고 이 녀석도 지금 부산에서 데려왔고 부산이랑 좀 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요. 이 레오파드 개코 있죠? 얘가 유기됐을 때 제보자분이 얘를 발견했을 때 그날 좀 추운 날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나마 부산에 방생돼서 지금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살아서 구조가 된 거지. 만약에 제가 사는 양양이나 속초 아니면 뭐 평창 이런 데서 추운 날 유기를 했다. 바로 뒤지는 겁니다. 진짜로. 물론 이 녀석들이 방생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아서 생태 교란종이 되기에는
얘는 정말 희박해요. 왜냐면은 얘네는 추위에 정말 약하기 때문에 추우면은 겨울잠을 못 자고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또 혹시 모르죠. 겨울잠을 잘지도. 왜냐면 우리나라에 방생돼 뉴트리아나 그런 녀석들도 전부 다 더운 나라에서 온 녀석들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겨울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생태 교란종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아마 얘네들은 겨울잠을 자지는 못할 거라고 추측을 해요. 어쨌든 우리 오파는 지금 안에서 굉장히 탐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이거 사육장 29도까지 올라갔네. 한번 살짝 볼게요. 어이구 이거 눈 떴다. 아 이렇게 어두우니까 눈 뜨네. 보이시죠? 아니 너무 귀여워. 에이 밝아서 눈 이거 넣어줄게 이따 밥 꼭 먹어줘 제발 부탁이야. 오빠가 건강해야 내가 제보자 오빠한테 할 말이 있지. 리버 오빠라니. 죄송해요 제보자. 이따 밤에 먹이 먹을 때 찍어볼게요. 라삭라삭. 여러분 지금 대략 한 5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조금 빠르긴 한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제발 먹어줘. 자 지금 이미 34도가 된 지는 좀 됐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뭐 하고 있나? 자고 있나? 아 자고 있나 봐. 아 안 먹을 것 같은데. 지금 자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역시 모르니 미러물 하나 꺼내서 줘보겠습니다. 눈 떴다. 먹을 것 같아. 먹을 것 같아. 진짜로? 오! 먹어. 그렇지! 이야. 아니 이렇게 예쁘고 귀엽고 건강한 애를 어떻게 유기를 하냐. 와 여러분 맛있어. 추베르 오빠 추베르 오빠 먹어줘서 고마워 오빠 추베르. 와 여러분 저는 솔직히 절대로 안 먹을 줄 알았거든요. 야 이거는 진짜 제가 파촌을 키우는 최단 시간 지금 먹은 것 같아요. 조금이란 게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밖에서 엄청 많이 굶었고 환경만 맞았으면 정말 건강하게 먹이를 잘 먹었을 녀석인데 환경이 안 맞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래서 지금 환경을 제대로 맞춰주니까 이렇게 바로 먹이 반응이 오는 겁니다. 한 마리 더 줘볼게요. 이번에는 여기 칼슘제에다 더스팅을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도 칼슘이 필요한 애들이기 때문에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칼슘 섭취가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칼슘을 해서 한번 줘볼게요. 이제 안 먹어? 먹어. 아 분명히 사냥을 하는데 잠깐 있어봐. 이거 잠깐 치워줘볼게. 지금 찾고 있다. 지금 찾고 있어. 여기 그래 그거야. 먹어. 아 지금 눈이 잘 안 보이는 그거야. 먹어. 그렇지. 아유 잘 먹는다. 먹어. 그렇지. 씹어먹어. 잘했어. 아유 와 근데 진짜 너무 말랐다. 그리고 지금 칼슘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걸을 때 계속 뒤뚱뒤뚱 걷거든요. 더 이상은 먹고 싶어 하지 않고 방금 다리 떠는 거 보셨죠? 지금 상태가 사실 진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진짜 정말 다행인 거는 밥을 먹어줬다는 게 진짜 너무 다행이고 사실 밥을 안 먹으면 얘는 살아남기는 힘든 정도의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근데 밥을 먹었다는 게 일단 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제가 진짜 열심히 한번 키워가지고 살 한번 포동포동하게 찌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유기한 레끼 혹시 보고 있나요? 정말 다시는 키우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는 키우지 마세요. 키우다 걸리면 군소 먹일 거예요. 빵요.